정확도도 찾고 비거리도 찾고 마찬가지로 이게 오버샷이 많이 될수록 사실 우리가 비거리를 많이 나갈 거라 생각하지만 그만큼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평균 거리가 안 좋아져서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방금 이 그립의 형태를 좀 변형을 시켜봐서 지금 스윙을 해봤는데 이게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오버스윙에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거거든요 미리. 근데 사실 초보자분들께서 이 오버스윙이 스스로 되는지 잘 체크를 못하기도 하고 내가 오버스윙이 되더라도 그냥 스윙만 아 내가 이만큼만 들었는데 왜 나는 벌써 이만큼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스윙 크기를 줄인다는 그냥 큰 틀에서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하고 가시면은 훨씬 오버스윙 우리 고치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오버스윙을 고치면 여러분들께서 정확도도 찾고 비거리도 찾고 마찬가지로 이게 오버스윙이 많이 될수록 사실 우리가 비거리를 많이 나갈 거라 생각하지만 그만큼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평균 거리가 안 좋아져서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오버스윙 오늘 몇 가지 포인트만 제가 딱 잡아드릴 테니까 한번 이 부분을 집중해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가장 먼저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오른쪽 손바닥을 받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TV에서라든지 아니면 많이 유튜브에서도 봤을 텐데 접시를 받치듯이 이렇게 우리가 탑에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오버스윙이 되다 보면 좀 어떤 형태가 되면 대부분 약간 크로스오버 형태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손 모양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자, 이 손이 제가 클럽만 빼고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손바닥을 폈다고 했으면 이게 받치는 자세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쵸?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자세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여기서. 그러니까 이 손바닥을 받치는 형태의 모션이 나오려면 우리가 이 엄지, 검지를 잘 걸어줘야 돼요. 우측 그립이 그만큼 첫 번째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셋업을 했을 때 우측 그립을 너무 이렇게 잡거나 옆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엄지검지를 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여기서 이게 편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그립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이 그립 이런 식으로 엄지검지 이어버리거나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 엄지검지에 딱 걸려져야 되는 이게 없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그립은 항상 우측 그립을 잡을 때는 항상 약간 우리가 트리거 약간 총 이렇게 이제 걸 때 약간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항상 이 자세를 취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탑에서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이게 딱 지금처럼 딱 걸려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그래야지 내가 여기서 지금 클럽이 걸려 있지만 손바닥을 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스윙을 크기를 좀 상대적으로 내가 오버스윙을 하는 사람들은 막 절반만 좀 든다는 느낌으로 이제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느낌보다는 넘어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팔꿈치. 우측 이 팔꿈치가 자 크로스오버가 되거나 오버스윙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여기 내 옆구리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처럼 똑같이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이 오른쪽 팔꿈치가 이 모양이 나와줘야 돼요. 딱 지금처럼 거의 약간 이렇게 직각의 형태의 느낌으로 많이 벗어나지 않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자 옆에서 봐주시면은 이 모양이 딱 나와주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런 느낌. 근데 이 모양이 제가 만약에 혼자 따로 연습할 때는 그립을 반대로 잡아보세요. 리버스 그립을 잡아보는 거예요. 역 피봇을 잡아서 여기서 자 이렇게 잡고 백스윙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 각도가 딱 나와요. 여기서 오른쪽 팔꿈치가 딱 걸리고요. 직각처럼 왼쪽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펴져 있어요. 딱 우리가 원하는 탑의 형태가 딱 지금처럼 만들어져요. 이렇게 여기서 오늘 레슨비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 연습 방법은 사실 이렇게 치고도 공도 되게 많이 치고요. 이 연습 방법은 우리가 탑에서 올바른 형태의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드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이 우측 팔꿈치, 내가 오른쪽 손바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낌 모르겠다면 딱 리버스를 잡아보시고 해보시면은 딱 느낌이 오니까 한번 이렇게 딱 들어서 딱 걸려요. 이렇게 딱 해보시면 여기서 더 이상 안 넘어가. 내가 넘어가고 싶어도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뭐냐면 이 우리가 몸의 회전은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몸의 회전은 한정적이고 사람마다 유연성이 다르기 때문에 딱 걸리는 구간이 틀림없이 생길 거거든요. 근데 몸의 회전은 끝났는데 팔이 더 개입이 되고 팔이 벌어지고 손이 넘어갔을 때 오버스윙이 나온다라는 거 여기서. 근데 우리가 이게 보시면은 자 오버스윙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평상시 잘 안 하는데 여기서 오버스윙이 약간 어떤 느낌이야. 자 회전 끝났어. 끝났는데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많이 넘어갔나요 지금 여기서? 저 나름의 되게 오버스윙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보면은 되게 이렇게 넘어가서 제가 끝났는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손을 더 제가 집어넣은 거거든요. 지금 얘는 끝났으니까 얘를 더 집어넣으려고 안 하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얘가 뒤집어지는 것도 팔이 더 이상 가고 싶은데 안 가니까 얘가 가면서 얘를 뒤집으면서까지 이제 몸을 이제 뒤집으면서 오버스윙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느낌에.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리버스 잡는 느낌으로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직각의 형태를 만들고 이 느낌 여기서 가서 이 느낌 이런 식으로 여기서 굳이 막 지금 우리가 오버스윙을 하려고 할 때는 막 세게 치거나 한다는 느낌보다는 탑에서 지금처럼 딱 모양을 잡고 연습을 해주시는 게 딱 좋고요. 오버스윙이 되면 사실 안 좋은 점이 되게 많죠. 한두 번 쳤을 때 잘 맞거나 거리가 많이 날 수는 있어요. 여기서 왜냐 그만큼 이제 많이 이제 늘리고 하다 보면은 잘 맞을 수 있지만 정확도가 첫 번째로 많이 떨어져요.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이제 넘어간 만큼 또 튀어나와서 쳐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확도를 좀 기대하기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초보자들이 오버스윙을 하는 경우도 이게 우리가 딱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깨선이 딱 몸이 회전이 끝나면 딱 걸려야 돼. 지금 저 더 안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여기서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손에 개입이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어떤 거냐면 얘는 안 열리고 그냥 옆으로 가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왼쪽 어깨는 선생님이 우측 발등까지 오래요 하니까 왼쪽 어깨는 우측으로 그냥 미는데 얘는 안 빠지고 얘가 옆으로 밀리면서 그냥 이런 느낌? 팔이 접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많이 오버스윙이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아까도 제가 이렇게 리버스를 잡고 보여드렸듯이 제자리에서 항상 딱 이 정도 느낌. 우측 팔꿈치 직각 유지 더 많이 벌어지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첫 번째로 키포인트가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엄지 검지에 걸어라. 손바닥에 받쳐라. 이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그립을 좀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아까도 이렇게 잡거나 이런 느낌보다 이렇게 걸거나 이런 느낌으로 하면 사실 오버스윙을 할 때는 쥐약이에요. 그래서 항상 올바르게 내가 이렇게 딱 지금처럼 이 모양이 좀 나와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 느낌을 잡아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측 팔꿈치 얘기했으니까 지금 딱 지금 우리 한 3개 정도 제가 말했죠. 지금 엄지 검지 포인트 잡았고 우측 손바닥 포인트 잡았고 그 다음에 팔꿈치 대부분 다 이제 우측 여기 손에서 뭔가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오버스윙이 되시는 경우를 보면은 얘네들이 많이 문제가 돼서 이제 오버스윙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뭔가 지금 스윙을 봤어. 영상을 봤는데 뭔가 많이 넘어가고 뭔가 내가 좀 이제 정확도가 떨어진다. 내가 봐도 오버스윙이다. 저거는 했을 때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은 훨씬 조금 더 오버스윙 하지 않고 정확도 되는 선에서 여러분들께서 딱 몸통 회전이 끝난 선에서만 스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박주영 프로였습니다.